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9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펼쳐진 금요 경마, 제주 경마는 총 7개 경주 중에 5개 경주를 때려잡았습니다. 1, 2, 4, 5, 7. 7개 중에 5개를 뭐 주력, 방어, 메인 승부도 완장으로 갖다 꽂았는데요. 이 부산 경마가 6경주밖에 못 잡았어요. 부산 경마도 7개인데 부산 경마에서 좀 고전을 했습니다. 제주는 잘 때려 먹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몸풀기 경주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가 이렇게 끝났다.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 왔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토요 경마 승부처 총 과천 4개, 제주 2개 이렇게 골랐는데요. 자, 과천 2369, 과천 2369, 제주 교차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9경주, 그 다음에 제주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쪽 마저의 PDF 페이지는 카메라가 이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메인 카메라가 조금 뭐가 좀 설치가 잘 못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쪽에는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제일 위에 그 레이스 포인트 때문에 요 위에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카메라가 안 나와도 좀 비칠 테니까요. 자, 좀 양해 좀 하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60까지 연령 오픈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로 갑니다. 자, 제주 4경주. 자,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요번 제주 4경주 1번마 강남 재벌입니다. 한상배 마방에 동준이가 요거 계속 뭐 잘 타내고 있습니다. 뭐 3착, 4착, 2착, 4착. 뭔가 한타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직전 경주 2착이긴 했지만 아쉬운 코차로 2착입니다. 자, 인코스로 들어온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번마 강남 재벌.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지금 총 9마리 출주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이놈 저놈 다 되는 찍어먹기입니다. 1번마 강남제일 놓고 2번 삼다비행, 3번 대지, 4번 달의참가, 6번 볼트머신, 뭐 7번 중앙비행, 8번 정면승부, 9번 광명 1호까지. 자, 요거 1 놓고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자, 요 그 중에 6번마 볼트머신이라는 마필이 전현준이가 타고 직전 경주 3착으로 좀 미끄러졌죠. 그 다음에 직전 경주에는 대가리를 치고 2착, 대가리 3착. 자, 요번에 대끼리가 가는데 58.5입니다. 58.5. 자, 서서히 한계 부담 중량까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6번 볼트머신은 뒤로 돌려놓고 자, 1번마 강남 재벌을 놓고 직전 경주에 경주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그리고 약간의 탐색성 경주를 일관을 했던 한 마리 자, 이번 경주에 쌍복식 대가리 1번마 강남재벌을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좀 때려 먹겠는데요. 자, 2번마
1번마 강남 재벌.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완장을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경마 메인 승부, 6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1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입니다. 제주마 1등급이고, 12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짱짱한 마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짱짱한 마필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번마 초시대부터 해가지고, 안쪽에 미래황제, 4번 오라스타. 자, 이런 마필들, 인기 마필들로 다 팔려나갈 그럴 마필들입니다. 자, 레이팅 200까지 최고군의 마필들이 뛰는데요. 자, 이번 경주 2번마 미래황제. 자, 최근에는 따라가는 모습도 좋게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죠. 야, 이게 65.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좋은 마필입니다. 미래황제. 아직까지 4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이 분단 중량 조금 문제가 좀 있지만, 뭐 선행도 가고, 자, 요번 경주 2번마 미래황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자,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최근 연타 때리고 있는 총영스타입니다. 뭐 밑줄 쫙 긋고 있죠. 밑줄 쫙 긋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레이팅 200까지 마필들하고는 이제 처음 뛰어보는 게 관건이죠. 지금까지 만났던 마필들보다는 센 놈들을 만났고, 자, 이제 출주 공백 이후에 나오는 오라스타와 초시대. 자, 두 마리 마주가 한 마주죠. 한 마주인데, 자, 이 오라스타 뭐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재검도 상당히 잘 받고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 이게 마주는, 이게 오라스타는 다른 분한테 넘어갔군요. 최남단 마주로 돼 있는데요. 자, 4번 오라스타. 여전히 기본 능력 있는 마필이고. 자, 요거 배당세 마필들이 또 보입니다. 5번마 수사대가 직전 경주에 미래 황제 깨고 코처로 따고 들어올 뻔했습니다. 다 와서 잡혔는데. 자, 5번마 수사대. 그다음에 직전 경주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서 버티기 성공을 했던 6번마 최대 공약수. 자, 요거 7번 고질라 역시도 직전 경주 최대 공약수 군자삼락, 이런 마필들 차차 없었던 오착인가요? 예, 오착. 약간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0번마 초시대. 역시나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는 최고군의 마필이죠. 오라스타 초시대. 그 다음에 미래황제, 고질라, 수사대, 청룡스타. 자, 이런 마필들이, 짱짱한 마필들이 한번 붙었습니다. 제주마 6경주. 자, 요번 경주 달러박스 대다리를 하나 놓고, 혼전 중에 조철에 달러박스 쌍복 대다리를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방또 때려 지질 테니까. 자, 요거 제주 6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벤츠한대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경마는 딱두개 경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하루고요. 자, 이제 과천 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입니다. 자, 먼저 과천 2경주인데요. 과천 2경주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좌측 상단에 과천 2경주 레이스 포인트. 달러 박스 놓고 들어간다.
매니피 뮤직이 인기 1위가 맞느냐?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자, 이 별정의 이형으로 펼쳐지는 안발경주입니다. 과천 이경주. 자, 여기서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이 9번마 매니피 뮤직입니다. 자, 매니피 자마로서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승부사의 퍼플케이 쌍복스 뒤집어서 한방 때렸는데요. 자, 이 9번만 매니피 뮤직이 상대가 세서 그랬는지 약간 꼬랑지를 좀 말았어요. 약간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용근이가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자, 덕분에 9번만 매니피 뮤직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9번만 매니피 뮤직도 좋지만, 자, 이번 경주 요놈을 이길 놈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직전 경주 꾸역꾸역 잘 참고 올라왔던 김기배 기수가 참고 올라왔던 3번마 큐피드 원더의 빅투안으로 바꿔놨고요. 1300m 경주거리 약간 길었던 모습 보였던 직전 경주 인기 빼판에서 3착으로 올라와서 딸 뻔했던 자, 박은우니가 두 번째 타는 이 7번마 세면강자가 있고, 그 나머지 마필 중에는 1번 게이트 받아들은 터치 마이 아델, 직전에 끈끈한 추인력 보여줬던 티파니 블루. 자, 이 흙만 안 맞고 외곽 선입으로 붙으면 가능한 4번마 남산 초콜릿, 그다음에 외곽에 두 마리입니다. 어부들이 추입 올라올 수 있는 10번마 옥동공주. 자, 문정진이가 이런 거 가끔 한 방씩 터뜨리는 거 조심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상대가 상당히 셌어요. 뭐 위너 카트롤, 어나더 초이스, 가온포스. 자, 이런 말들하고 재검 받았는데 상당히 선행까지 받고 선전하는 모습 보였던 12번마 성실 머니까지. 자, 이두 번마 매니피 뮤직을 이기러 갈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려 들었기 때문에, 자, 요번 이경주는 9번마 매니피 뮤직을 뒤로 돌리고,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현아에 갖다 때리는 과천 첫 번째 승부.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핸디캡. 자, 육군의 1300 핸디캡. 자, 이제 삼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입니다. 자, 위에 레이스 포인트 보시면 파코윈 놓고 찍어 먹기 10장이라고 돼 있죠. 자, 3번마 1번마 파크윈입니다. 그리고 3경주는, 자, 1번마 파크윈이 직전 경주에 오랜만에 1승을 추가를 해서 2착에 성공을 해서, 근데 직전 경주 완전히 뭐 외곽에서 날라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단 중량이 좀두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체형도 상당히 좋고, 자, 요번 경기 대비해서 훈련도 빡빡 잘 갈아놨습니다. 13조에서 강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1번마 파쿠윈, 요놈을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찍어먹기 한방. 직전에 3착으로 승군을 했던 2번마 블루해머. 2번마 블루에머 2억 기수가 대가리 팔리고 3착으로 끌어지면서 승분했어요. 강한민인에서 멀러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직전 경기 좀 서둘렀다고 봤나요? 아무튼 승분 좀 감량이 좀 생긴 2번마 블루에머. 일단 기습 선행 쏘고 나갈 수 있는 7번마 새우와꽃. 조금 짧은 성향이 있지만 편하게만 앞에 나가면 7번마 새우와꽃
버티면 요거 배당이다. 자, 8번마 빅 레드입니다. 승분전 맞았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요것도 상당히 여유로운 걸음으로 날라왔던 마필입니다. 다만 뭐 이철경이가 인기마에 좀 올라갔다는 게 조금 찌부둥하고요. 자, 9번마 라스트 보스. 김하연이 아직까지 감량 이점이 있고 직전 경주에 다 와서 조상 범위가 따였어요. 천지울림한테 따였는데 자 이번에 외곽 손입 다시 한번 가능한 마필이고 10번마 MJ 베스트 자 이역 기수가 직전 경주 좀 느슨하게 탔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작차게 됐는데 파프인이 열심히 타고 올라온 반면에 이 10번마 MJ 베스트는 좀 덜덜하게 갔다. 자, 11번마 그레이트 썬더도 승분전 맞는 마필이지만, 야, 이게 직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 받고 외곽으로 심하게 선회를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11번마 그레이트 썬더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1번마 파크윈, 1번마 파크윈. 자,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2번 블루에머, 8번 빅레드, 11번 그레이트 썬더. 자, 이 외에 7번 세화꽃, 9번 라스트 보스까지 여러분들께 배팅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자를 놈들 싹 자르고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갈 테니까. 자,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6경주와 9경주로 갑니다. 메인 승부 두 개. 6경주와 9경주. 자, 먼저 과천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5군 1400. 자, 레이스 포인트에 보시면 메인 승부 20장. 자, 10배짜리에 만장으로 한번 찢어 먹는다. 자, 요렇게 써 있는데요. 자, 요번 6경주 1400입니다. 레이팅 35까지.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대가리가 하나 또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번 토요일 경주는 제가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경주를 많이 잡았네요, 보니까. 9번마 온 포인트. 5군 승분전에서 바로 들이대고 3차 또 2차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뭐 거의 바지급이죠, 바지. 네, 김동수. 김동수가 타고도 꾸역꾸역 올라왔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 용근이로 바꿔놓은 이번 경주는 9번마 온포인트. 뭐 믿고 때리는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는 이 9번마 온포인트를 놓고 어떤 마필에다가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로 때리냐. 자, 요것이 관건인데요. 자, 일단은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남산시대입니다. 자, 이게 골마겸으로 좀 공백이 좀 있는데, 뭐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행심사 광양 으뜸하고 같이 뛰었는데, 뭐 기록도 그렇고 01초 때, 건조주로 01초 때뭐 성장합니다. 380도 35초 때 나오고, 2번마 남산시대. 자, 문성애가 직전 경주 4번마 흑룡가무. 배당판에 바람이 좀 불더니 갖다 꽂았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나 다시 한번 추입으로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외곽에 10번마 브라보 삭스입니다. 이 마필도 다비드 기수가 직전 경주 아쉬운 추입 3차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발주가. 제일 꼬레비에서 출주했었죠. 좀 아쉽게 늦추입 3차기였는데. 자, 이번 경주 10번마 브라보 삭스. 다비드 기수가 다시 한번 의지 보일 태세고. 자, 이 11번마 보디가 됩니다. 요 직전 6월 27일 경주. 자, 보디가드의 스피드건 10번, 2번, 쌍벅식 완장으로 갔다.
복싱 시간 10배짜리 승부경주로 갖다 찍어 먹었죠. 11번 보디가드. 직전 경기에 승군전에 대끼리 팔리고 한번 부러졌습니다. 뭐 한번 덜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요. 자, 11번만 보디가드 가는권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분들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빨간 펜으로 꼭 당구장 표시해 놓으실 마필 12번마 홀리데이 참입니다. 자, 조한별이 같아서 무관심이죠. 자, 이 홀리데이 파티가 직전 경기에 외곽 후미권으로 밀려돌면서 상당히 전개를 손해를 봤는데, 자,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착차는 별로 없었고, 자, 이 온포인트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경기인데,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자, W 마필 12번마 홀리데이 참까지 메인 승부의 복병마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2번, 몇 분이야, 이거. 9번 온포인트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놈 대가리로 놓고, 조철이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한 놈, 예측권 20장 갖다 셀이 바를 건데요. 인기마 두 마리 꺾어낼 겁니다. 인기마 두 마리. 바람만 잡을 놈들 좀 꺾어내고, 다음 타이밍 마필들입니다. 다음 타이밍 마필. 요번에는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완장으로 갖다 꽂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9번마 온 포인트. 자, 요놈을 쌍벽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6경주 메인승부 꼭 기억하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과천 두 번째 메인승부 9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800 별정 B형 경기고요. 2등급에 1800 별정 B형.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빨갱이들 싹 꺾고 들어간다. 자, 레이스 포인트에 빨갱이를 꺾는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빨갱이들 싹 꺾고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간방 지저목으로 들어가는 과천 9경주입니다. 1800 별점 B형 레이팅 80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자, 9번마 아이언 삭스입니다. 아, 8번마. 직전 경기에 문세영 기수가 꾹 잡고 여유로운 선행 가가지고 블루키턴한테 따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여유 있는 끝걸음이었습니다. 1800. 역시나 문세영이 타고 다시 호전세로 올려놓은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대비 플러스 3kg에 조철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김동수가 올라갔습니다. 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우리 동수한테 뒤통수한테 맞더라도 현장에서 배당 보고 바치거나 아니면 빼거나, 자, 8번만 아이언 삭스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아주 많이 팔려라. 그래야 우리 배당이 올라옵니다. 자, 아이언 삭스가 대가리로 팔리는 가운데, 자, 이 4번만 반야동행이라는 마필, 자,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또다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나머지는 다 팔리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한 마리 놓고 때리는데요. 자, 요거 1번마 대군제패도 직전 경기 출발하면서 점프 출발하면서 늦발했죠. 전개가 좀 꼬인 놈이고. 자, 출주 공백, 양후지 파행으로 출주 공백이 있는 2번마 장산포에버도 뒷다리 파행기 있기 전에는 2연타를 때렸던 놈입니다. 자, 임기현이가 기승을 했고, 뭐 5월 달에 뛰었으니까 5, 6, 7, 8, 9. 한 4, 5개월 공백인데,
장산포의 법 현장에서 요거 상태 한번 봐야죠. 자, 3번만 서울탱크가 직전경주 흥행질주 센 놈이죠. 금화홀섬을 깨고 아이언삭스를 깨고 정준이가 서울탱크로 갔다가 취입을 때렸던 마필이고, 이역기수의 5번마 명진플라이 직전경주 좀 서둘렀습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면 5번마 명진플라이도 가능하고 6번마 금화홀섬도 직전에 늦발로 아쉬움 남기면서 3착 박병윤이에서 이제 하만식으로 또 승부카드 바뀌어놨고, 요 7번마 서울의 별도 조심하십시오. 3번마 서울탱크, 7번마 서울의 별. 자, 두 놈 다 취입형 마필인데, 자, 요것도 직전 경주 2역이다. 늦발하고 아무 액션이 없었어요. 그냥 뒤에서 광 팔고 있었는데, 자, 요번에 요거 박으름 기수, 김동철 마방에서 한방 때려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8번마 아이언삭스는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 요거 들어오면 뭐 본전만 하고, 요거 꺾어주면 우리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구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주가 바로 9경주 마지막 승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9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했고요. 자, 요거 영상 보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조철의 문자 신청 계좌번호 오랜만에 해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문자 계좌 올려놓습니다. 자, 문자 계좌 다시 메모를 좀 해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부처 안내드리고 물러갑니다. 제주 4경주 6경주 과천 2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자, 현장 예상 깔끔한 예상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